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순천. 천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선 어떤 묘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예. 이름이? 코희예요. 코희? 예. 겁이 났어. 멀리는 못 가요. 바닥을 비비에요?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다 비어 바닥을 닦고 있다니까. 개인기예요? 예. 코희야. 코희야, 옷이 이게 뭐야. 응? 겁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 예사롭지 않은 첫 만남. 온갖 사고를 몰고 다닌다는 캣초딩 코희입니다. 아유, 반가워. 안녕하세요. 저는 코희 엄마 차혜경입니다. 저는 코희 누나 이아름입니다. 무슨 일로 저희 고향에 오셨는지? 우리 코희가 이식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심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 같은 거, 예전에 면줄 같은 거를 먼저 먹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천? 그러니까 지금 오까지를 좀 많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몸속에서 막혀가지고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자문을 구하고자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희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보호자들의 식사 시간. 코희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놀잇감을 찾는 것 같은데요. 아, 심심해. 인형이랑 놀아야 되나? 보호자가 놀이를 거들자 잔뜩 신이 난 녀석.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아, 나랑 더 놀아야 돼? 녀석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형을 멀리 던지는데요. 공교롭게도 옷방으로 꼬린. 그제야 밥을 먹는 보호자들. 인형과 씨름 중이던 코희는 거실로 향하는가 싶더니 다시 옷장으로 유턴. 그리곤 주변 경계까지? 몹시 수상한데요. 옷장 깊숙이 들어가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녀석의 비밀! 으아! 옷을 물어뜯고 있었네요.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잘근잘근 씹는 것도 모자라 그대로 삼키는 녀석. 무슨 간식이라도 되는 양 맛있게도 먹네요. 쉿! 비밀이에요. 앞발까지 써가며 야무지게 옷을 먹는 녀석. 순식간에 셔츠 소매가 사라졌네요. 엽기적인 식사가 한창인 이때 보호자가 습격합니다. 작업하고 있어? 걸렸다! 잽싸게 도망쳐보지만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조금씩 이게 모든 옷을 이런 식으로 먹어버리니까 지금 아마 20개 이상은 지금 뜯어버렸어요. 평범한 옷도 코희를 거치면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요. 이게 바로 코희 매직! 내 작품 감상해 보실래요? 고부에가 추천하는 SS 패션 트렌드! 짧은 기장으로 발랄함을 살리고 쥐가 갉아먹은 듯한 마감 처리로 빈티지함을 연출하는 게 포인트죠. 이번 패션쇼의 주인공, 디자이너 코희입니다. 녀석의 넘치는 예술원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건 보호자들이죠. 이게 원래 한 이 정도쯤 되는 셔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입으려고 봤더니 옷이 이렇게 많이 짧아져 있고 많이 파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블라우스들을 봤는데 모든 아끼는 블라우스, 특히 결혼식 가는 블라우스조차 다 이렇게 파먹어버려서 싫으면서 참 입을 옷이 없어서 많이 난감한 지경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좀 패셔너블 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제가 물려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 저거 아직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코희는 언제부터 옷을 먹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지금 12월 10일 날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 시기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성화 하기 전에는 엄청 많이 깨물었어요. 저희 성형 곳이 없었거든요. 입질이 심했던 코희가 중성화 후에는 이식증이 생긴 겁니다. 잠시 후 서랍장 앞에 나타난 녀석. 현란한 앞발 신공을 선보이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듯 능숙하게 오픈. 마음에 드는 양말 하나를 물곤 구석으로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구식으로는 양말이 최고다냐. 꼬리가 길면 달피기 마련이죠. 아주 딱 보이는구만. 예. 호야. 줄행랑을 칠 때도 양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벌써 뜯어버렸네. 이게 방금 들어갔는데 순간이죠. 순간 금방 따라갔는데도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이제 또 들어가요. 이제 또 다른 양말 또. 호야. 하루에도 수차례 코희와 실랑이를 벌인다는데요. 나오셔. 자, 너 이거. 이거 너 해, 그냥. 이거 너 해. 그래. 이거 코야 해, 그냥.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코이가 양말장을 열어요? 네, 아주 잘 열어요. 오늘도 벌써 몇 번 들어가서 오늘도 양말을 몇 켤레나 구멍을 내놨는걸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들의 아마 그런 습성 같아요. 어두운 장 안이 어둡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에 딱 숨어서 자기는 그 먹는 맛이 되게 맛있나 봐요. 촬영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은밀히 작업 중인 녀석. 태연하게 서랍장 문을 엽니다. 못 말리는 코희의 양말 사랑. 씹는 맛은 양말이 최고다오. 보다 못한 제작진이 말리자 되레 화를 내는 녀석. 최근 들어 이식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코희가 옷 말고도 딴 걸 먹는 거네요? 예, 옷, 이불, 뭐 보자기, 가방 가져다 보면 가방끈도 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종이, 비닐. 빵 같은 거 사오면은 빵에 달려있는 끈 같은 거, 그다음에 반짝거리는 비닐류 같은 거. 종류는 가리지 않고 입에 담으면 다 먹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집안의 모든 것이 먹잇감인 거죠. 신문지도 녀석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떠! 떠! 결국 보호자가 나섭니다. 오이씨야. 아이고. 또 먹으려고 이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뜯어먹었네요, 평소에도. 네, 여기랑 종이는 저희도 못 보는 새에 이것저것 좀 많이 뜯어먹어.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정말 나만 하는 곳이 없겠어요. 코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코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죠. 초등학교 시기인데 보통 그때가 3, 4개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실은 잘 못 놀아줬어요. 그때 왔던 뭐 좀 욕구 불만? 그게 문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이 아이가 벌써 눈치를 채요. 근데 굉장히 슬픈 눈 같아요. 엄마 가지 마세요 이런 눈. 그래서 혼자 있어서 좀 불안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측 불허의 문제 행동. 얘 머리 먹을 것 같아요. 머리 먹을 것 같아요. 얘 머리 먹어요. 헐, 하다하다 머리카락까지 먹습니다. 이쯤 되면 코희가 못 먹는 거는 없다고 봐야겠죠? 아, 입이 자꾸 심심한 걸 어떡하라고. 저도 고양이가 제 머리카락을 먹는다는 거를 미용실에 가서 알게 된 게 저는 제가 직접 미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머리 쪽에 머리가 끊긴 게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밤마다 들렸던 사각사각 소리가 코희가 제 머리카락을 먹는 소리였겠구나. 그때 알게 됐죠.
이번엔 화장실에 나타난 녀석. 에이, 설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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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변기물 마시기로 특이 식성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변기에 걸터앉은 폼이 한두 번 마셔본 게 아닌 것 같죠? 이야, 물맛 좋아. 고양이 물이 없나요? 고양이 전용 물이? 저희가 코이 자리는 하나 있고 하나가 부족할 거 싶어서 제가 임의로 한 개를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기물을 또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물을 끓여서도 줘봤다는 보호자. 하지만 변기물과 욕조에 고인 물이 코희의 입맛엔 더 맞나 봅니다. 갈증이 풀린다. 그날 저녁 장난감 낚싯대를 물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설마 장난감을 먹는 건 아니겠죠? 어우, 다행히 사냥놀이를 하는 거였네요. 혼자 노는 건 재미없다. 이때 소리를 듣고 보호자 출동. 코희의 남다른 에너지를 풀어주려면 매일 밤 사냥놀이는 필수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얼마나 자주 놀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저는 퇴근하고 놀아주니까 두 타임 정도 놀아줘요. 30분씩? 저는 코희가 지칠 때까지 해요. 장난감이 지금 다 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두 번밖에 안, 세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썼는데 이게 물고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뜯으니까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 종류를 많이 오래 못 쓰거든요. 뭐든지 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녀석. 하지만 절대 먹지 않는 장난감이 있다는데요. 얘가 달구예요. 아, 내 사랑 달구. 닭 인형인데 우리 코야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달구. 내 줄이 자기 거라고. 이거는 지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절대 물어뜯는 곳이 없어요. 얘는. 코야야. 달구야, 달구야. 아니, 소중하다면서요? 달구야. 이렇게 세 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던진 속도만큼 날아가니까. 달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오늘은 신나게 놀았으니 별일 없이 꿀잠 잘 수 있겠죠? 다음 날 코희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나섰습니다. 원래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새싹볼이고 지금 심어져 있는 건 새싹귀린데 이게 이제 캣글라스라 해서 이거를 먹으면은 다른 식물이나 천은 안 먹을까 싶어서 키우고 있는데 귀리나 보리, 밀처럼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캣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식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풀이 자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코희가 아니죠. 씨앗만 골라내어 맛을 봅니다. 정말 대단하죠. 먹을만 하긴 하네. 아직 중요한 일과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식증이 심한 코희의 변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일반 똥이랑 이런 데 보면 천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다행인데 천이 안 나올 때마다 혹시 막히면 어떡할지 걱정이 돼서 아침마다 매일 확인은 하고 있어요. 많이 먹네? 이런 식으로 천 색깔도 사가서 빨간 것들, 이렇게 플라스틱류 같은 거나 이렇게 천들이 같이 섞여서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러네? 얘도 어제 먹었던 것 같고. 이물질이 섞인 변을 확인할 때마다 보호자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최근 엑스레이를 한번 찍긴 찍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는 당일에도 뱃속에 이제 잔여물들이 남아있다 하시더라고요. 천 같은 것들이. 미처 배출되지 못한 천 조각이 남아있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항상 아침마다 그래서 변을 확인을 하는데 천을 이제 배출은 하고는 있고 근데 또 언제 먹었을지 모르는 천들이 뱃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당연히 구토를 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가끔씩 천을 먹어도 토하게 돼요.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많이 토하기도 여러 번 토했어요. 실은 이게 배출을
뒤든 앞이든 이게 덩어리가 배출이 만약에 못했으면은 어딘가에서 막혔을 수도 있겠거다. 그래서 배탄에서 고맙기도 하면서도 저걸 어떻게 먹었지 해서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저도 무서워요. 코이가 어느 정도의 그 솔루션을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거에서 본인 스스로 좀 구별을 해서 사료랑 간식 위주로만 좀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건강하게 저희 가족이랑 좀 오래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를 부탁해 해서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먹성은 없었다. 옷, 비닐, 종이 할 것 없이 빨아들이는 고양이계 진공 청소기. 과연 코희의 위험한 식습관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먹어, 먹어.